우리 인천섬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강좌입니다. 그래서 연평도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연평도 2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연평도의 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연평도 조기가 우리나라에서 한때는 한 45% 이 정도의 어획고를 이제 올렸는데 그 68년도 이후부터 이제 연평도의 조기가 잘 잡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자, 오늘은 그러면 연평도에 이어서 이제 꽃게가 언제부터 등장하고 언제부터 그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잠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평도죠. 그러니까 NLL이 있고 여기가 대연평도, 소연평도라고 여기가 부지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잠깐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통계 도표는 제가 이제 그 서해수산연구소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재편집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그 꽃게의 총량을 100%를 기준했을 때 연평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2000년 초에는 21.5% 정도. 그러니까 100을, 우리나라 어획고 100을 기준했을 때 21.5%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이 평균 한 2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꽃게 네 개 중에 하나는 연평도에서 잡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꽃게가 이제 계속 안 잡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고 최근에도 많이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10%대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오는 꽃게 중에 10개 중에 하나는 연평도 꽃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비율로 이제 그 나타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걸 좀 우리가 좀 화두로 삼을게요. 자, 연평도에 그러면 꽃게는 언제부터 이렇게 잡기 시작했을까요? 그다음에 연평도에서 이 꽃게는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제 그 연평도 이러면 뭐 옛날에 조기 잡히고 그 다음에 꽃게도 많이 잡히고 뭐 이래서 이게 언제쯤일까,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잡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연평도에서 꽃게가 잡히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연평도 꽃게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을까? 이게 화두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68년도 이후부터 이제 연평도에 더 이상 조개가 잡을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그 어로저지선이라고 하는 그 고기를 더 이상 잡지 못하도록 이제 선을 정부에서 이제 거서 거까지 못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연평도에서 이제 조개가 잡히지 않는 거죠. 그 연평도에 그 많던 배가 다 이제 덕적도 이제 북리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북리항에 계실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양쯔강 남쪽이나 그 동중국 해안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그 대서양 연안까지 가서 이제 이 개척하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다 조업사를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평도에 조기가 안 잡히니까 그 대체로 이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김양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도 재미있죠? 우리나라 최초로 다 김양식한 데는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해주하고 순이도 앞바다에 있는 데서 이제 일제시대에 처음으로 그 김양식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해주고 그래서 요기하고 기린도하고 여기가 순이도인데 요기에서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최초로 다 김양식을 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에 해주나 기린도, 순이도 이쪽이 사실은 수산물이나 해산물 이런 데 보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김양식을 시작했는데 김양식이 한때는 좀 잘 됐어요. 일본에 수출도 하고 그 다음에 김이 되게 맛있어요. 지금도 김이 조금씩 나오는데 김이 좀 두껍고 되게 맛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남해안에도 이제 김양식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남해안 쪽에는 김이 약간 얇죠.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해안에서 나는 김에 이제 밀려서 이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밀리고 그 다음에 이 김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 병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병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양식을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간에, 70년대 중반 들어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조홍준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 중반 정도, 한 74, 5년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시는데, 이때부터 연평도에 작은 배를 가진 사람들이 섬 주변에서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 그물을 찍고 이제 꽃게를 잡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조기가 잡을 때도 꽃게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때는 조기 이 꽃게를 먹지 않고 이게 버리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60년대 말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꽃게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별로 이렇게 좋고 영양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인식이 좀 꽃게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졌던 거죠. 물론 이제 꽃게는 군산하고 그 태안반도 쪽에서 가장 많이 나고 그분들은 잡아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소금에다 이렇게 절여놨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간장게장의 역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간장게장은 소금으로 이제 담근 이렇게 이게 간장게장 이제 게장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일본에 69년도에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은 이미 60년대 중반부터 꽃게가 키토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꽃게가 되게 맛이 있고 영양가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연구가 되고 그다음에 홋카이도 지역에서 그 이제 러시아 쪽에서 있는 그 꽃게들을 대게들을 많이 사서 이제 먹기 시작하고 꽃게 붐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꽃게가 되게 맛있으니까 왜 조수간만에 차가 많고 그다음에 갯벌이 형성되어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 꽃게가 되게 맛있게 이제 소문 나기 시작해서 그 꽃게를 수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수출을 어떻게 했냐? 꽃게를 잡아서 운반선에 이제 나가 넣고 그 운반선 안에다가 아니 그 꽃게 안에다가 톱밥을 집어넣든 꽃게가 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옛날에 여러분들 90년 초에 꽃게를 아마 사셨던 분들은 톱밥 꽃게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김포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수출했던 겁니다. 당일날 바로 수출했던 거죠. 70년 초에 사람도 타지 못했던 비행기를 이 꽃게가 비행기를 타고 갔던 거죠. 이만큼 뭐 호사스럽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신문에 나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매일경제 72년도 판인데 꽃게, 병어, 삼치, 갯지렁이, 백합 이런 것들이 8대 수산물로 있고 그 당시 수출이 한 4억 2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올렸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굉장히 효자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4억 2천이니까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 이게 그 70년 초반에 저 정도 수출 금액이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군산이나 태안반도에서 잡아서 그게 일본에 이제 수출되던 이런 꽃게가 이제 그 붐이 나고 호황이 나서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연평도도 조기가 더 이상 잡히지 않고 그다음 김도 없고 대체 작물들이 별로 이제 대체 수산물들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일본의 수출 붐을 타기 시작하면서 70년대 중반 들어서 이제 이 연평도에서 이제 꽃게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뭐 연평도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청도나 그 다음에 뭐 울도나 이 이제 인천 앞바다에서 이제 대충 이제 꽃게를 많이 잡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꽃게 잡는 기술들이 좀 일천하고 그 다음에 보관도 이제 문제고 잡아서도 이걸 운반선이 별로 없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수협 경기도 지부 같은 데서는 저걸 잡으면 배에다 실어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예요? 연평도 꽃게가 본격적인 조업은 70년대 중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잡지를 잘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 지도입니다. 이제 이런 지도가 나오면 되게 이제 지루하실 것 같고 뭐 이렇게 안 보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살아있는 전설이고 가장 중요한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이게.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이제 그 데이터로 이제 한 거죠. 그 위에는 우리나라 꽃게 전국 어획량으로 총 어획량이 되겠고 아까 그 보신 것처럼 이 아래는 연평도만 잡힌 꽃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를 가지고 아까 비율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우리나라 꽃게는 70년대부터 이제 붐이 나기 시작해서 1980년도에 19,700톤 정도로 이제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이쪽에 보신 것처럼 19,734톤, 그 다음에
85년도에 2만 한 4천 톤 정도 되죠. 이렇게 급경하면서 이거는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고 일본에 수출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그래서 굉장한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 왼쪽 끝에서 보시면 아주 급격히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일본의 그 수출하는 것 때문에 꽃게가 이제 급성장하게 된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신 것처럼 아래 이 그래프는 연평도 꽃게인데 연평도 꽃게의 어획량은 주로 90년대 정도에 180톤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 2000톤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물량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급성장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래프를 차지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근데 꽃게 어획은 2000년대까지 이제 급성장하다가 2000년 초부터 꽃게가 안 잡혀요. 이제 확 이제 감소가 되는 것들이죠. 감소가 되는 이렇게 이제 2004년 5년도까지 감소가 되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들 2000년 초에 중국 그 납게 꽃게라고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꽃게가 이제 우리나라는 90년대 들어서 꽃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꽃게를 90년대 중반 들어서 꽃게를 많이 이제 사먹고 먹기 시작하는데 꽃게가 이제 귀해지기 시작하고 수요가 늘어나고 일본도 수출되고 그 다음에 꽃게가 2000년부터 안 팔리니까 중국에서 꽃게를 수입을 했어요. 근데 그 꽃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납을 집어넣은 꽃게를 그 중국에서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납게 꽃게라고 해서 아주 꽤 유명한 납꽃게라고 꽤 유명한 이런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그런 파동이 크게 났던 이런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들어서 조금 이제 좀 상승을 하다가 다시 이제 한 3만 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꽃게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꽃게를 치어를 방류를 해서 치계 방류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꽃게들이 많이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점을 가지고 또 증가하다가 또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에 2007년도 자료는 지금 보면 우리나라 꽃게는 지금 12,941톤. 그다음에 그 연평도에서 나는 꽃게는 1,391톤. 약 10%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래프를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이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꽃게가 많이 잡혔다가 안 잡혔다. 또 많이 잡혔다 안 잡혔다. 이렇게 그 마치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그 호황불황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게 그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연평도에 있는 선주나 이런 분들은 이게 5년 주기설이라고 얘기합니다. 5년 동안 많이 이제 풍어를 했다가 그 다음에 5년 동안 흉어기로 등장하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고 그 다음에 서해수산연구소 전문 그 꽃게 전문 분들은 10년 주기설을 이제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꽃게가 흉어기, 풍어기, 흉어기, 풍어기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요즘에는 꽃게가 굉장히 비싸요. 한 3년 전에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평도에서 꽃게를 한 10kg 정도에 한 25만 원에 사서 저희 직원들하고 전부 다 짜먹고 뭐 이 정도 먹었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 10kg가 약 한 40만 원 정도 했던 거죠. 그래서 올해도 또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나눠서 먹으려고 물어봤더니 올해는 한 10kg에 60만 원 정도 되고 아예 꽃게가 없죠. 이게. 그리고 이미 잘 잡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 3년 전부터 이미 소청도 대청도는 아예 꽃게 자체가 하나도 없을 정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죠. 이미 꽃게가 굉장히 이제 흉어기로 등장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완전히 감소하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감소할 시기가 조금 더 감소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고 작년 올해가 가장 꽃게가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 연평도 꽃게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태안본도나 군산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수입품이거나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꽃게는 금값보다 비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의 결론은 과연 뭐래요? 70년대, 80년대는 일본 수출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잡혔던 이런 대체 어획
그였던 거고, 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꽃게를 이제 많이 수요를 찾기 시작해서 소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최고의 그 수요를 하고 있었는데, 그 2000년 초부터 2005년도까지 완전히 이제 꽃게가 안 잡히게 된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안 잡혀서 정부에서는 2000년 중반, 초반 중반부터 이제 치계라고 해서 그 어린 꽃게를 방류하는 이런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류하면 한 2, 3년 있다가 잡히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흉어기, 풍어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이 그래프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그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데, 연평도에 사시는 성도경 씨인데, 배를 두 척이나 갖고 계신 분이고 아주 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시고 뭐 이런 분인데, 그 한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뷰했는데, 현재 닷자망 한 50척, 안강망 5척, 5척, 뭐 통발 이런 데가 꽃게 잡이를 하고 있다. 자, 요건 나중에 뭐 닷자망, 안강망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꽃게는 금어기를 제외해서 3월, 6월 봄 꽃게라고 그러죠. 이때가 가장 많이 잡히고, 금어기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금어기입니다. 알을 낳기 때문에 금어기가 되겠죠. 그래서 8월 15일 9월부터 이제 꽃게를 또 이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잡는데, 연평도 꽃게가 전국 최고의 상품이고 가장 값이 비쌉니다. 군산이나 그 다음에 태안보다 더 비싸고 더 맛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분의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꽃게의 어획고가 5년 주기로 흉어, 풍어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험상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말씀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거에 맞게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꽃게는 잡힌 꽃게는 그 선별해서 이제 수협에 위탁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냉동 시설을 거쳐 이제 둬서 직접 이제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판매가 좀 많이 이제 있는 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연평도에 가면 뭐가 있냐면 집집마다 대형 냉동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꽃게를 이제 그 잠겨놓은 거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봄 꽃게하고 이제 가을 꽃게가 있는데, 그럼 봄 꽃게가 맛있을까요? 가을 꽃게가 맛있을까요? 봄 꽃게는 암 꽃게라서 되게 알이 차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그 탈피를 하고, 암놈은 탈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놈은 이제 그 암놈을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을에는 그 꽃게가 많이 잡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탈피가 좀 해서 그 껍질이 좀 물렁물렁해서 맛이 좀 덜하죠. 알이 좀. 그거 전문 용어로 장이 좀 덜 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봄 꽃게가 맛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식. 자, 꽃게 이러면, 꽃게 대형, 여름에 사시면, 꽃게를 사러 가면 꽃게 큰 거를 이렇게 사죠. 그게 더 맛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이제 대형, 그 다음에 중형, 소형인데 어느 게 제일 맛있을까요? 우리가 이왕이면 이제 꽃게 큰 거 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꽃게가 대형이고 클수록 그 안에 내용물, 장은 적게 차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좀 떨어져요. 그럼 가장 비싸고 좋은 꽃게가 뭐냐? 중암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 소중의 중. 그러면서 중자니까 자가 크진 않지만 거기에 알이 꽉 차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 중암깨가 가장 비싸고 맛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에 가셔가지고 꽃게를 사시는데 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큰 거 주면 그거는 대체적으로 장이 안 찼다. 그 안에 알이 안 찼다. 이렇게, 안에 그 내용물이 좀 적게 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꺼 이게 사시는 게 제일 좋고, 가장 연평도에서 비싼 꽃게는 주로 중암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식. 꽃게는 TAC라고 해서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 어종에 대해서 이 정도만 이제 오래 잡고 한두 년 잡고 더 이상 잡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는 위탁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들이 잘 이렇게 안 지켜주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고, 최근에 꽃게는 엄청 비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뭐 키로에 4만 5천 원, 10키로에 하면 4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1키로에 한 4만 5천 원, 5만 원 하던 게 지금 6만 원 정도 해도 없다. 먹을 게 없, 연평도 꽃게는 구하기 힘들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올해 내년 정도까지 꽃게가 5년 주기설로 보면 이제 아주 가장 바닥을 이제 형성하고 내후년 내년부터 이제 서서히 조금 이제 꽃게가 나오지 않겠나. 이 성덕영 이분 선장님의 말에 의하면 5년 주기설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꽃게 얘기만 이렇게 하니까 좀 지루하셨죠? 그래서 좀 재미있게 이제 지금 6월, 7월, 8월이니까 좀 이제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관광도 하고 낚시도 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연평도에 대해서 조금 좀 유명한 데 몇 군데 하고 관광지하고, 그 다음에 연평도를 좀 많이 아냐 못하냐, 그거에 잣대를 이제 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 저기 그 음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평도, 대연평도라고 이제 그림이고요. 요 아래 이제 소연평도가 있는데 소연평도 뺐습니다.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구리동 해안인데, 여기쯤 되는 겁니다. 요 바깥에가, 이렇게 바깥에가 NLL이 지나가고, 그 위쪽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도, 석도, 갈제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가 이제 북한이죠. 그래서 이 구리동에서는 낮에 들어가서 이제 해변도 이렇게 모래사장처럼 해변이 있고 그 앞에는 낚시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여름에도 되게 차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 있지 못하고 좀 들어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경치도 되게 좋고 거의 여기 가면 거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저희들이 몇 번 놀러 가면 이게 무서울 정도로 사람이 없을 정도 이게 아주 한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NLL 선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수영하고 낚시하는 거 그 아주 또 이게 스릴도 있고 재미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보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왼쪽에서는 이제 구지도라고 하는 무인도예요. 무인도인데 여기서 여기 한 남쪽에 있는 겁니다. 무인도인데 그 여기는 주로 이제 그 천년길 노란부리 백로나 외갈이나 이런 그 철새들 도래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저 구지도 뒤로 돌아가면 낚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경호 선장님이랑 저희들이 가서 저기서 이제 우럭 낚시를 한다거나 광어 낚시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농어 낚시를 하는데 농어 낚시는 이제 생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배를 빌려서 이렇게 잠깐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그 철새 탐주한다거나 뭐 이런 모니터링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려봐 그 여기에 내려서 잠깐 이제 이렇게 주변을 이제 이게 구경을 좀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치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건 등대공원인데 등대공원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등대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나라 등대 1호는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팔비도가 우리나라 1호 등대예요. 그러면 2호 등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청도에 있는 등대가 2호예요. 자, 이거는 연평도에 있는 등대는 좀 비교적 늦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1960년에 등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연평도에는 왜 등대가 필요할까요? 바로 60년대 초반까지 60년대까지도 연평도에는 조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배가 워낙 많이 와서 이 등대의 필요성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60년대 만들었다가 74년도에 안보 위기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하고 이제 긴장 관계가 되면서 이제 이 등대를 소등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등대를 그 이제 불을 이제 남쪽만 북쪽은 말고 이제 불을 비치는데 요 주변이 경치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봄 가을로 가면 봄에는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고 가을에는 이제 그 단풍이 지는데 아주 경치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가시면 좋겠고 최근에 뭐 인천에 뭐 섬 그 이렇게 유산 답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등대 우리나라 이렇게 서해안에 있는 등대만 이렇게 기행하는 뭐 이런 것도 모집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게 소연평도에 있는 저기 얼굴 바위예요. 이게 진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 앞에가 낚시 포인트 중에 하나고 이 소연평도는 특이하게 그 특수 금속에 대한 광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티타늄이나 뭐 이런 광산들이 있고 일제시대 때부터 저게 광산을 많이 이제 그 채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한 80년대, 90년대까지 채굴을 했죠. 그래서 소연평도에 가면 이 뒤에가 이렇게 뻥 뚫리고 이렇게 정상이 푹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거기에 그 이제 우리나라 뭐 자철광산, 티타늄광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죠. 거기랑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주문도 보름도가 또 그 저기 광산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같은 지질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제 시대 때부터 광산을 이제 해서 그 많이 이제 그 섬이 망가진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 이제 보름도 말씀드릴 때 같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얼굴 바위 있고 그 소형평도의 그 얼굴 바위 중에 하나입니다.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찍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평도에서 가장 이제 저기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애누리 나물입니다. 이 연평도를 좀 안다. 당신이 연평도에 좀 전문가다. 아니면 연평도에 좀 안다. 이러면 딱 한마디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평도 안다로. 혹시 애누리 나물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러면. 들어봤다 이러면 연평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고 이 애누리 나물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신 분은 연평도를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 애누리 나물이 소연평도가 원산지예요. 근데 이제 연평도하고 대연평도 여기서 이제 심어서 이제 이건데 이게 단기 맛이 나면서 되게 아주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데쳐서 이제 이렇게 쌈싸 먹거나 데쳐서 먹으면 아주 맛있고 그 다음에 5월 6월 때 이때가 적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연평도에 가시면 애누리 나물 좀 주세요. 이러면 그냥 이제 먹는데 단기 맛이 나고 좋은데 특히 이게 그 회하고 그 다음에 소주나 막걸리하고 먹는 데는 이게 최고의 궁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연평도가 원산지인데 향이 되게 좋아요. 단기 맛이 나는 이런 것들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소형평도가 원산지인데 대연평도에다 약간 옮겨 심으면 향이 좀 덜해요. 그 제가 또 이거를 이제 뽑아서 저희 집에도 심어보고 집에 이제 했는데 전혀 이렇게 향이 잘 안 나는 편이에요. 이 애누리 나물이라고 치면 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표준어는 어술이에요. 어술이 이래서 임금어자예요. 임금님이 먹던 나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원도하고 경상도에서 해발 800고지 이상에서만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있는데, 이제 재배도 일부 좀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술이 나물이라서 어술이 치면 나오는데, 섬과 약간 강원도나, 그 다음에 경상도 800고지보다 있는 그 나물보다 오히려 소연평도, 대연평도에 있는 특산물, 이 어수리 나물이 훨씬 더 향이 좋고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혹시 가시면 7월달, 8월달 넘어가면 좀 먹기 힘든데, 5월, 6월달에 먹는, 이런데 이제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어수리 나물 좀만 줘봐 이러면 줍니다. 특히 이제 뭐 거기에 뭐 연평도에 있는 식당이 좀 있는데 제1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서비스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럼 서비스로 주면 딱 먹어봐서 향이 좋고 그 다음에 독특한 단기 맛이 난다 이러면 아 이거 어수리 나물이구나 이러면 그 주인은 어르신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아 연평도를 뭘 아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그 나물이 되게 맛있을 정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수리 나물 꼭 5, 6월 달에 좀 드셔보세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에 낚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우럭 낚시, 광어 낚시가 되고, 초보자는 그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어는 전문가들이 이제 하시는 그 낚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고,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부경호 치면은 전문 농어 낚시 중에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조철이 선장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옛날에 그 옹진군에 공무원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인데 농어 낚시를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치면 뭐 농어 한 10kg, 15kg 뭐 이렇게 잡은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평도 가실 때 뭐 낚시하시는 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연평도 2편 그 연평도 꽃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꽃게가 연평도에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했다. 그 전에 안 잡았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5년 주기로 흉어, 풍어기가 같이 온다. 이런 거고, 연평도가, 지금은, 한때는 2000년 초에는 이 10개 중에 2개가 연평도에서 나는 꽃게였다. 지금은 10개 중에 하나가 연평도에서 나는 꽃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평도에 뭐 여러 가지 관광도 있고 특산물도 있고, 특히 이제 어수리 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